네,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초사기 덱이 좀 포켓몬스터 실드 초사기 덱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초사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초사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 이것도 진짜 내가 초사기다. 야, 영영TV 최초 완전히 이제 초사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뭐래니? 네, 어쨌든.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했지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덱. 자, 지금 공격했습니다. 바로 따라큐 덱입니다. 아, 망나뇽은 따라큐 아직 다못 모아서 망나뇽으로 했고요. 자, 이제 따라큐 잡으려면 이제 따라큐를 잡은 곳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따라큐 잡은 곳은 여기 조각상과 똑같이 생긴 여기 익스펜션 패스에 있는 왕설의 거기거든요. 자, 출발. 여기 붕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없어졌네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오우, 야, 야생 망나뇽인 줄. 좀 뒤져보면 나와요. 근데 오늘은 벌써 다 갔나? 니들이 나고 둘러볼게요. 아까 그 봐서 니들이 아 됐고. 약간 똑같은 곳으로 돌았군요. 어? 여기는 베이스 캠프라네. 포켓몬 캠프 잠깐 들어가 보죠. 어떤 포켓몬들이 있는지 구경 봐야 할 겸. 자. 오. 오, 3시간 참견하네. 오. 넌 뭐야? 넌 뭐야? 넌 이거나 갖고 놀아. 곧. 요리하고 싶어. 됐고. 아, 네. 나가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딴짓 좀 했으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긴 없네. 여기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나오실 확률이 있는데. 없는 게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괜찮지 말고 이제 프리저를 찾아볼게요. 제가 썬더랑 여기 가르지마 그 파이어 프리저 썬더 중에 제가 썬더 잡아서 이제 파이어랑 프리저만 잡으면 돼요. 근데 아까 프리저랑 파이어는 다 목격을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 프리저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파비콜이. 어우, 가루 무시기 가루 바꾸리였나? 프리저가 여기서 봤는데? 아유, 저 진짜 포켓몬 출몰 장소도 잘 모르나 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봤거든요. 으아!
프리저로 그 초사기 그 따락큐덱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또 돌아왔어. 아, 저 길치거든요. 아, 또 돌아왔네. 시도 좀 보자. 요렇게 가야 돼요. 아, 해명의 동물은 아니고. 거인의 짐도. 이거 뭐, 누가 보면은, 아이고. 요칭 리스가 나타났다. 다녀와, 막 다녀! 응, 잘 가. 사이 도망쳤다. 가봅시다. 오, 프테라. 어, 니드 퀸. 네, 잠깐 빠졌어요. 네. 왕관에서 성중 계곡입니다. 크리만이다. 근데 크리만은 지금 패스하고, 요 근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저. 이 파이어 프린저 썬더가 날아다니고 그 잡기놀이 급이에요. 못 잡으면 배틀도 못하죠. 어디 있을까요? 응? 저기 웬 신전 같은 게 있죠? 이거 동굴 한번 들어볼게요. 어쩌면 오 메탄구. 그럼 너가 질문 될래? 응, 구라고. 자, 갑시다. 이거 뭐야? 그럼 들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찾았다. 아, 진짜. 이게 제일 얄미워요. 프리저가. 이게 제일 얄미워. 에, 아.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대네요. 일단,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아, 검은 기동복 프리저인 줄 알았는데. 프리저 어디 갔어? 어, 저기 날라간다. 쫓아갑시다. 아, 이거 완전 이제, 이거 이제 프리저 잡기가 되어버렸어. 아, 이거 제목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래 같았으면 그 사기 캐를 보여주려면 저 녀석한테 실험 대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사기캐 보여주려면 이거 1, 2, 3편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어. 아까 프리저가 저쪽으로 날아갔죠? 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코드 좀 바꾸고 갈게요. 네, 요, 자, 네, 다시 켰어요. 이게 지금 충전기를 꽂고 하는 거라서 화면이 잘안 나와요. 자, 좀 멀리서, 네, 멀리로 하면 잘 되네요. 조금 멀리서 두고 해야 되네요. 아, 팔 아파. 팔 아프지만 좀 참아보겠습니다. 아, 프리저 내 이놈. 아, 프리저 아까 저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갑자기 눈 덮인 산.
아, 저 프리저, 저 미꾸라지 녀석. 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자. 아, 여기 못 올라가네? 저기 있다, 저기. 저쯤으로 갔어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기 올라가서 끝낼게요. 멋있어 보이는 곳에서 끝내야지. 멋있어 보이는 데에서 끝내야지. 가자. 요즘 목소리가 좀 변하고 있어요, 변성기여서. 그래서 좀 이상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올라갑시다. 놀러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이쪽 길이 왔. 프리저다. 아, 나. 그치! 프리저다. 네, 이제 실문이 가능하겠군요. 자, 가봅시다. 네, 근데, 에이, 그냥 지금 합시다. 만약에 또 죽으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으악! 우와. 프리저 얘 쓰러트리는 것까진 좋은데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프리저 영원히 못 잡아요. 자, 따라큐 나와라.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얘 정도. 효과 굉장한 기술 괜히 썼나? 오케이. 탈로 공격을 전혀 안 받았죠? 오, 역시 프리저 견제였구요. 자, 하이퍼볼 들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순순히 잡히지 않아요. 자, 오우, 사이코 커터? 오우, 야. 치근거리기. 근데 따라큐 덱이 좀 단점이 있는 게 탈을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제 큐타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1레벨은 좀 너무했죠. 치근거리기. 아픈 나누기 할걸 그랬나? 해, 하지만 탈 때문에, 아이고, 잠깐, 혼란 망했다. 하지만 탈이 됐죠. 이게 살짝 사기 캐냐고요? 네, 이게 살짝 사기 캐 같아요. 아니, 왜냐면, 따라큐는 많이 갖고 있으면 탈을 여러 번할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도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와, 견뎠어. 아픈 나누기. 치근거리기. 하! 아이고, 또 따라크 또 쓰러졌네. 1레벨 따라큐는 안 쓸게요. 자, 이제 따라큐를 쓰지 말고. 치근거리기 한번 써야 돼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2편에 계속. 안녕.